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아전 인수식 사과, 국민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입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더니 검찰 창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앞에 거 논평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윤슬, 잔물결에 빛이 부서진 듯 보여도 해와 달은 늘 그 자리입니다. 순리를 따르기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법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응이 비상식적입니다. 속도를 낸다는 검찰 장악은 초조함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박차를 가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리고 대통령의 30년지기 당선을 위한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과 무법의 소용돌이로 모아놓은 데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란 결국 비리를 감추고 퇴임 이후에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핍박이었음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